안녕하세요, 금닥터입니다. 방금 여러분 코로나 검사 받아봤어요? 이 코로나 검사가 받아보면은 좀 기분이 묘합니다. 저는 코로나 검사를 3번인가 받아보고 제가 시행했던 검사는 굉장히 많죠. 근데 이제 시행할 때는 몰랐는데 받아보니까 조금 아파요. 이게 이 정도 길이 면봉이 있습니다. 면봉으로 코 이쪽을 쏙어요. 그래서 넌 다음에 이게 쑥 들어가서 이 정도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를 긁습니다. 위치를. 그래서 놓고 돌려요. 그 다음에 빼요. 그 다음에 다른 면봉으로 이제 입을 긁는데 안쪽을 한 다음에 긁는데 뭐 제가 이제 검사를 할 때는 몰랐는데 오랜만에 검사를 받았어요. 아 근데 이게 아프더라고. 제가 이제 이번에 입원을 했잖아요. 입원을 하려면 요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. 이제 검사 받으러 갔죠. 근데 이렇게 저희 학교 병원을 갔기 때문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당연히 본인 확인부터 하죠. 그래서 환자 이름 뭐예요? 아 저 금닥터고요. 몇 년 몇 월생입니다. 어? 뭐야? 야! 금닥터냐? 야! 전 처음에 검사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형! 형 여기서 뭐하세요? 와, 나 형 여기 인턴 하신 나셨죠? 야 금닥터 너 뭐 코로나 검사 받고 있냐? 입원하냐? 아 예 형 저 이번에 아파가지고 수술밖에 없어 입원해요. 그래? 일단 코대 어디 아파? 여기 아파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병으로 수술하기로 했어요. 아 그래? 일단 입대 그 고개 좀만 이렇게 올리고 아야 소리 대봐. 이번에 그러면은 뭐 언제 수술하는데? 이러고 제가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.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6개월에 의대 선배한테 코로나 검사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받았는데 코로나 검사는 여러분들 가격이 요새는 좀 나가죠. 그래도 만약 자기가 확진자랑 동선 겹치는데 열이 있다거나 이러면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받아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. 아 받기 싫다. 왜냐면은 괜히 양성이면은 어디 나올 거 아니에요. 의사 유튜브 하는 의사 코로나 확진인데 싸돌아다녀 이런 거 나올까봐 무서운 거야. 나도 모르게 나도 아닌 거 아는데 그런 시선이 너무 무서워서 못 받겠더라고. 받았죠? 음성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가 무증상도 있고 많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를 걸렸다고 하면은 질타를 하면 안 돼요. 저 사람 저거 왜 싸돌아다녀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. 그러면은 오히려 잠재적으로 양성인 사람들이 그런 시선이 무서워서 코로나 검사를 안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그냥 재수가 없어서 걸렸겠다 라고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려니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거든요. 주말에도 돌아가면서 잔치 서시는 분들도 있고 당당 공무원도 그렇고 당 의사들이 방호복을 입고 열심히 근무를 해요. 특히 환자가 만났는데 하필 그 환자가 알고 보니까 코로나인 거야 이러면은 의사들을 좀 많이 한숨 쉬면서 많이 불안하고 자기의 가족한테 옮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의사들이나 의료진들이 고생하는 걸 많이 알아주시고 너무 걸린 사람들의 질타를 루시안 궁처럼 하면서 난사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고요.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. 오늘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안녕.